AI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쉽지만 이 영상은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AI에서 10년 넘게 개발하고 연구한 저희가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수익화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AI 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시면서 저는 AI로 한 달에 얼마 벌어요? 1,000만 원 벌어요? 2,000만 원 벌어요? 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꼭 뭐라고 쓰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달아줬더니 이상한 어떤 메시지가 저한테 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놔가지고 야 너가 그럼 그렇지 내가 지금 인공지능을 2012년부터 했는데 그 방법을 알았으면 내가 알았지 네가 알았겠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패러다임이 바뀌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노동력이 좀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때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때 뭐 8시부터 5시 퇴근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희 때 와서 조금 노동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가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건축사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선 어떤 큰 종이에다가 연필을 깎아서 자를 대고 이렇게 도면을 그렸죠. 아버지가 그 도면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앞으로 건축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더 이상 도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CAD라는 어떤 도면 프로그램에서 키보드만 누르고 마우스 클릭만 하면 정말 빠르게 도면을 그려줬어요. 아버지가 집 하나의 설계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저는 5시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인공지능으로 프롬프트 한 줄만 작성하면 바로 건축 도면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점점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적은 노동력으로 똑같은 일의 결과물을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희 커넥트 AI 랩은 인공지능을 꽤 오래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커넥트 AI 랩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삶과 업무를 어떻게 바꿀까? 이것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번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공약이 맞는 거야? 이 인공지능 시대에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았는데요. 다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이 방법을 가지고 아직까지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지 못했어요. 하지만 작은 수익이 있었고 이 방법을 적용해서 저희는 점점 그 수익을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커넥트 AI 랩은 AI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개해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따라해보시고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이런 영상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만든 나이키 브랜드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모두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이키 브랜드의 신발 하나를 태그를 했어요. 이 광고는 목소리 빼고 모두 AI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요. 이 유튜브를 보던 시청자가 이 제품을 클릭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신발 가격의 6.7%가 저희 회사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총 하는 방법이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AI 없이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엄청난 금액이 들었을 거예요. 또 엄청난 시간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 프롬프트 하나로 AI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림으로써 바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그 과정을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렸고 이 컨텐츠가 몇 회 조회수, 댓글 이런 것들이 달렸다라고 분석되어서 보여지는 그런 페이지가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서 수익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쇼핑 태그가 있는데요. 쇼핑칸에 가면은 이런 아이템들이 보여요. 올영 세일, 오픈, 올리브영, 에코백스, 쿠팡 이렇게 있는데 10%, 6.7% 이렇게 있잖아요. 쿠팡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면 그 판매 수익의 6.7%를 쿠팡에서 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올리브영이 나와서 뭐 6월
달 동안에는 10% 커미션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업을 뭐 방문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오프라인에서 좀 더 온라인 컨텐츠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수익화를 하기 위해선 물론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있어야 되지만 구독자 수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서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수익화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AI로 정말 돈을 쉽게 벌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방법이 AI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컨텐츠가 모두 다 얼굴을 찍고 인플루언서들이 저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만 생성이 됐었는데 이제 AI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멋있는 광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뭐 20대, 30대 70대, 80대 상관없이 모두가 이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보면 제 컨텐츠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 창 들어가서 커넥트 AI 랩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쇼츠가 보여요. 제가 어제 올린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 영상 있죠? 그럼 여기에 뷰 프로덕트가 보일 겁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여기에 나이키 보메로 18 남녀 사계절 캐주얼 뷰를 보면 바로 쿠팡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24만 9천원이네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보다가 이 신발 뭐지? 나도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라고 클릭하시고 구입하시면 24만 9천원에서 6.7%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근데 뭐 신발뿐만 아니라 제가 좀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 AJ. This is Africa. I'm gonna fight a lion. Well, meet my coolest dental patient yet. Wish me luck. VHS. 자, 이렇게 어떤 동물들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남자가 북극곰 이를 닦으면서 이런 시도를 해보고 있어 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뷰 프로덕트를 보면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치약 같은 것도 넣어놔서 이거를 구입하면 6.7%의 수수료가 저한테 들어와요. 저희는 이런 재밌는 어떤 시도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방법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 잘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광고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쿠팡 판매 순위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7일간의 판매량 베스트 상품 소개가 있는데요. 여기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서 7일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있고 실시간 급상승해서 24시간 동안 많이 팔린 상품이에요. 프로틴 단백질도 팔고 재밌는 게 이게 화투도 파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고 여러분이 아 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쭉 보시다가 화장품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이거 좋았거든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캡처를 하시고 방금 전에 스크린샷한 그 사진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 상품 상세가 있어요. 그 스크린샷도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있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컨텐츠를 만들 거야. 지금 영상으로 만들 건데 우리가 사용할 인공지능은 구글 VO3야. 미안, 너 소라는 아직 잘 못 쓸 것 같아. 구글 VO3 쓸게 라고 말해줘요. 물론 구글 VO3가 조금 어색하다, 좀 쓰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은 ChatGPT 소라 눌러셔가지고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이 VO3와 그리고 소라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어떻게 다른지 그 비교도 같이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VO3용 영어 프롬프트와 대사 효과음까지 포함된 8초 영상 스크립트가 나왔네요. 자, 보면은 시네마틱 클로즈업 해가지고 마이크로스업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한번 쭉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소라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누르고 누른 다음에 세로로 바꾸고 이렇게 누르면 세로 형태로 바뀌어지죠. 뭐 물론 영어 나레이션은 소라에서 되지 않아요. 소리는 생성되지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마이 미디어에서 영상이 생성이 될 거예요. ChatGPT 소라의 장점은 다른 플랫폼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ChatGPT에서 바로 소라만 누르면 바로 영상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VO3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세에 있습니다. 영상이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으, 이게 뭐야? 이 징그러. 아니 어떤 프롬프트길래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한국말로 한번 볼까요? 한국말로 번역해봐. 현미경으로 본 극도로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 시네마틱 클로즈업. 야 근데 현미경으로 본 극도의 갈라진 피부의 시네마틱 클로즈업 이게 좀 징그럽네. 이렇게 바꿔보자. 너무 징그러워. 좀 더 아름다운 영상이 나오도록 프롬프트를 수정해 라고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아름답고 우아한 스타일 이렇게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아유 보기 싫어. 그리고 이것도 한국어 번역. 시네마틱 뷰티샷으로 시작되는 영상.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가 은은한 조명 아래 촉촉하게 표현된다. 자 한번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사이에 구글 VO3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구글 들어가셔서 VO3 VO 누르고 Try in Flow 누르고 Create with Flow 누르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그리고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 할게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우리 모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VO3 누르시면 됩니다. 자, 멤버십에서 VO2까지는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VO3는 금액이 있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광고에서 한 달 AI 프로 멤버십이 무료니까 그거 한번 사용해보셔서 VO3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세가 되고 있어요. 자 나왔다. 윽? 이게 뭐야? 띵.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죠? 뭐야? 웰라지? 웰라지가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우리 한번 아까 전에 캡처했었던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 이미지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플러스 눌러서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 눌러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스크린샷을 여기다 넣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이 제품을 생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또 기다리는 동안에 이 플로우 가볼게요. 플로우에는 이렇게 우리 VO3로 만들기로 했었죠. 그리고 하나의 프롬프트로 3개 정도의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Text to Video 어떤 글만 넣으면 비디오로 생성됩니다. Frame to Video 어떤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Ingredient Video 이미지들을 섞어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것들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실험을 다 한번 해보죠. 첫 번째 Text to Video. 우리가 이걸 넣기 위해서 여기에 VO3의 특징은 소리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소리 이펙트도 추가하는 프롬프트 작성 이라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사운드 포함해서 이렇게 알려줬죠. 보면은 뭐 팝 사운드 수분이 퍼지는 소리를 같이 넣었대요. 나레이션도 넣어서 대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글이 잘 안 돼서 영어로 해볼게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Text to Video 세 개의 영상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rame to Video 누르면 맨 처음에 영상의 시작이 이 제품으로부터 한번 시작되는 거예요. Crop and Save를 누르고 다시 누르면 이 이미지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Ingredient to Video를 누르면 이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과 그리고 제가 전에 만든 잘생긴 남자의 모습을 여기다가 넣고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아직까지 안 나와서 소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뿅 하고 근데 좀 비슷하네. 잘 나왔네. 그래도 색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첫 번째 거는 뭔가 이렇게 real 해가지고 요 텍스트가 잘 표현이 됐죠. 두 번째 건 갑자기 뜬금없이 웰라지 하가 나와가지고 조금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ChatGPT OpenAI의 소라고 플로우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뭔가 나왔네요. 와. Is your skin glowing from within? A single drop of hyaluronic acid with deep. 와. 여러분, 엄청 멋있는 게 나왔어요. Is your skin glowing from within? A single drop of hyaluronic acid. 아,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하다. 하면 할수록 전 너무 놀래요. 소리 이펙트. Is your skin glowing from within? 배경 음악 대박 아닌가요? From within.
A single drop of hyaluronic acid. 와, 이게 수분 크림이어가지고 되게 수분감을 잘 표현한 프롬프트를 생성했고 그거를 이렇게 제품에 넣었어요. 오! 대박인데? 이 아래 세 개는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 넣은 그런 컨텐츠. 두 번째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서 학습을 앞에서 살짝 시키고 그 다음에 만든 컨텐츠예요. 프롬프트는 똑같습니다. 이 아래 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실제의 모델과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두 번째 거는 이 여기서 보면 자 저희 다시 한번 제품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를 보면 이렇게 튜브로 짜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여기는 그냥 은색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왼쪽 것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실제 제품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다. 그래서 프롬프트만 썼을 때는 아 멋있는 영상을 만들긴 했어. 멋있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 실제로 제품을 넣으니까 다른 제품처럼 보이네. 두 번째 건 똑같은 프롬프트를 썼지만 이미지 제품을 하나 추가해 줌으로써 이 VO3한테 빠르게 앞에서 학습을 한번 시키고 영상을 만드니까 전부 다 훨씬 더 실제 제품과 같은 제품을 만들었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었죠? 이미지를 두 개를 넣고서 남성과 이 제품의 사진을 넣고서 프롬프트를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오, 오, 이것 봐요. 오 마이 갓. 이거는 진짜 제품을 바로 여기다가 영상화 시킨 것 같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와! 인그리던트 투 비디오를 하니까 소리가 재생이 안 됩니다. 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하지만 훨씬 더 좋은 어떤 제품에 맞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오리지널 사이즈 누르시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로 가서 크레이트를 누르시고 업로드 비디오를 누르신 다음에요. 뭐 물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겠죠. 다운로드 받은 이 영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준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비디오 엘레멘트로 들어가시면 비디오 구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태그 제품, 태그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애드를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제품을 설치하거나 프로덕트 링크를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웰라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이라고 여기에다가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보시면 웰라주 이 제품이 있고 플러스 제품을 누르면 태그가 되고 6.7%의 커미션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태그하고 싶은 제품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태그를 하는 거예요. 업로드를 하시면 뷰 프로덕트 해서 보이실 거예요. 시청자들이 보다가 이걸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 뷰를 누르면 아, 이 제품이 이런 거구나. 바로 구매하면 이 제품에 대한 커미션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익화 방법,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엄청난 큰 그런 테크 기업들에서 완전히 밀고 있는 이 쇼핑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법들은 점점점 더 다각화되고 다양해질 겁니다. 저희도 이걸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업무 형태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지,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커넥트 AI 랩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청자가 아니라 함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저희와 같이 고민해주고 공유해주시면 더 빠른 성장을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가 기대된다면, 그리고 오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 눌러주세요.